뒤로 도망가서 오픈가드 만드는 벨트를 이렇게 잡아서 이 치마를 뒤집어서 벨트를 이렇게 잡아줘요. 같이 해서 팔꿈치를 꺼벅지 않는 이 친구들. 그래서 팔꿈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여기 이렇게 푸시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팔꿈치를 이렇게 누르죠, 아래 이렇게 잡고 나서 한쪽 다리 무릎을 엉덩이 꼴뼈 갖다 대야 이렇게 꼴뼈 대고 반대 다리 대죠. 그다음 뒤로 등으로 발목을 밀어줘. 최대한 밀어주면서 골반을 탁 틀면 마지막 틀면 이제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양손으로 팔꿈치를 모아 모으면서 손을 안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벨트를 잡아줘요. 이렇게 벨트 잡. 그다음 양쪽으로 꿇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엉덩이가 들리게끔 하고 내 허벅지가 등 뒤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등 뒤에 딱 들어가게 만들면 한 손 양손으로 벨트 이거 라펠 잡으세요. 라펠 잡으면서 그립을 벨트 잡듯이 잡으시고 이 손이 목까지 내려가요. 왼손이 쭉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서 멱살을 잡아요. 멱살을 같이 잡으면 자, 오른손으로 나요. 오른손 놓고 오른손이 이 벨트 꼬리뼈 쪽 잡으면 돼요. 등쪽 오른발 빼주고 오른손이 들어가서 잡아요. 이렇게 잡고 몸을 엉덩이로 누를 거예요. 머리를 세우고 몸통 전체로 누르면서 골반 틀어요. 이렇게 그래서 옆구리에 타고 내려가 미끄러져.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갈비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고 나서 손 놓고 사이드 컨트롤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잡고 팔꿈치를 아주 숨겨요. 이렇게 숨기고 뒤로 도망가면서 뒤로 가면서 무릎 하나를 꼬리뼈에 갖다 대. 나 다리 펴고 등으로 발목을 밀어. 밀다가 마지막 골반 틀어. 틀면 다 오픈가 되면 손을 집어넣어. 집어넣고 벨트 잡아가지고 무릎 꿇고 당기고 앞으로 전진. 엉덩이 들리게끔 들리면은 바로 등 뒤 허벅지 대고 따져보면서 벨트 지금 라펠 잡고 타고 내려가요. 쭉 내려가. 나서 여기 딱 끌어안아. 그다음에 손 놓고 오른발 빼주면서 벨트 잡아요. 벨트나 팬츠 잡으시면 돼. 그다음에 머리 들어야 돼. 머리 들고 발 쭉 뻗으면서 엎드려 포즈 자세 하시면서 옆구리 타고 내려가. 내려가자마자 몸으로 등대기 눌러요. 누르고 나서 손 빼고 사이드 컨트롤 들어가십니다. 앞에 치마 열어주고 뒤로 도망가면서 꼬리뼈 대고 잘 펴서 등으로 밀다가 골반 틀어요. 열리면 바로 전진 누르고 사이드 컨트롤 하시면 한 번씩 쏙. 아예 들어서 밀어요. 어깨 방향으로 밀어서 서툴러 만들어서 백 컨트롤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와서 푸시에 푸시하고 똑같이 여기 오는데 이제 이 어깨 방향으로 제가 푸시하잖아요. 이렇게 푸시하는데 아예 밀어버려요. 여기 벨트 잡고 발 풀어서 골반 틀면서 이번에는 아예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서 캐틀벨 스윙 하듯이 발 들고 손 놓고 멱살도 놔요. 이렇게 푸시해야 돼요. 푸시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올라타요. 왼발은 그대로 있고 오른 다리가 이렇게 올라타. 골반을 눌러줘요. 상대방 엉덩이 골반을 눌러주고 다시 들어간 거 이쪽으로 안전벨트 하면서 이쪽 체중 실어줘요. 이걸 땅을 밀면서 그래서 엉덩이를 물어요. 같이 엉덩이를 이렇게 물어. 물어서 다리를 꼬아요. 등 뒤에서 꼬지 말고 엉덩이 옆구리 엉덩이에서 물어요. 이렇게. 그다음 배로 허리를 밀어. 가슴 열리면 그때 숙을 넣어요. 다 왔어요. 이렇게. 여기 와서 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고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왼손 놓고 이 어깨 방향으로 배로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서 오른발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훅을 넣어줘요. 그다음 이 다리가 앞으로 와. 뒤에 앞에서 뒤로 와. 안전벨트 잡아주고 체중을 이쪽으로 실어요. 이 발로 땅을 밀면. 그다음 엉덩이 옆구리 물어주고 다리 꼬아요. 상체를 당기면서 배로 허리를 밀어.
열리면 내 다리 훅 올라요. 무시하고 자 이것도 자 상대방이 허벅지 햄스트링으로 내 발 팔을 쭉 밀어요. 이렇게 밀면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 들려요. 그러면 왼쪽 다리를 이 다리, 이 한쪽 다리 넘어가요. 왼발을 쭉 펴놨다가 위로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고 왼손을 뽑아. 뽑고 이 허벅지를 내 가랭이 안쪽으로 넣어요. 이때 이 무릎이, 내 골반이 무릎 위에 허벅지에 올라가야 돼. 지금 여기 정강이 있죠? 지금 무릎이 이렇게. 정강이 방패에 지금 막혔어요. 이렇게. 여기 가면 이거를 귀를 대고, 귀 대고 이 바지 그립을 잡아서 오른쪽 있는 쪽으로 가랭이 자리로 밀어요. 이렇게 엉덩이 들고 이렇게 엉덩이 들면서 밀어요. 어깨로 배를 아랫배를 눌러주면 돼요. 그다음 양쪽 다리를요 이거 꼬집어 이렇게 꼬집고 골반 살짝 틀어서 이쪽으로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다리가 지금 걸릴 거예요. 이 다리를 걸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 이렇게 저 옆으로 접혔던 게 이렇게 세워져요. 각도가 없어져. 걷는 각도가 없어져. 지금 걸리는 다리를 계속 걸어가면 거는 각도가 없어져. 이 다리 거는 각도가. 이 다리 뒤꿈치 들고 허벅지를 더 들어. 이렇게 뒤꿈치 들고 허벅지 들어. 그럼 발이 빠져요. 옆으로 빠지면 뒷무릎에다 허벅지가 받쳐. 받치고 옆으로 걸어가면서 손 놓고 앞으로 와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트라이글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을 빼서 옆구리 딱 찝어줘요. 여기 그립을 잡고 이걸 찝어. 찝으면서 아랫배에서 상체로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 올라가면서 이제 머리 싸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드 컨트롤. 맞아요. 누르면 안 들려요. 이게 무거워졌어. 그러면 왼쪽 다리 하나를 넘겨요. 이쪽. 넘기고 이렇게 눌러요. 손 놓고 허벅지 끌어안아서 이 바지 그립을 잡아요. 잡아서 왼쪽을 집어들면서 왼쪽 귀를 대고 어깨로 격부를 눌러요. 이렇게 엉덩이 들면서 다리 밀어서 무릎이 여기 옆구리 있으면 안 돼요. 무릎을 복부 안에 넣어. 이렇게 넣으면 이제 걸어가면 돼. 그래서 걸리는 각도를 없애. 여기 있으면 계속 걸릴 거고 안 빠져요. 옆으로 가면 걸리는 각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뒤꿈치 들고 허벅지 들고 옆으로 와요. 다리를 모아줘. 모으면서 이 왼쪽 무릎으로 오른쪽 무릎으로 상대방 옆 허벅지를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고 손 빼고 상체로 올라가시면 돼요. 도망가면 물고 그립 잡으면서 기대면서 밀어. 그다음 허벅지 딱 조이고 골반 틀고 걸어가. 뒤꿈 들고 허벅 들고 나와서 밀어줘. 손 놓고 오른손 놓고 옆구리 찝으면서 상체를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거 시작.